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어제 오후 24년 롯데 선수들의 확정된 등번호가 공시됐는데요. 오늘은 이들 중 흥미로운 등번호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가장 이야기가 많았던 레이에스의 등번호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이번에 롯데로 새로 영입된 용병 레이에스는 다름 아닌 윤학길 선수의 번호인 29번을 선택했습니다. 윤학길 선수의 29번과 임수혁 선수의 20번은 오피셜하게 영구 결번은 아니지만 사실상 선수들이 쓰지 않는 임시 결번으로 비공식적 영구 결번인 백넘버죠.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는 구단의 말과 함께 레이에스가 이 번호를 쓴다고 하니 롯데 팬들 입장에선 화가 참 많이 났을 텐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독한 황태자로 불리던 윤학길 선수는 롯데뿐만 아니라 KBO 전체에서도 역사 자체로 여겨지는 선수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확정적으로 영구 결번을 만들어주거나 최소한 용병 선수가 쓰는 것만큼은 막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번호 오피셜 뜨고 보니까 남는 번호도 꽤나 많아서 더 프런트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년팀인 롯데가 팀의 영구 결변이 단 2명, 그 중에서도 최동원 선수는 뒤늦게야 인정을 받으며 안 그래도 타팀에 비해 영구 결변 기준이 짜다고 말이 많은 롯데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러지 말고 윤학길, 임수혁 선수를 시작으로 인정해줄 선수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프랜차이즈 스타의 의미가 소실되고 있는 요즘 프로야구 분위기에서 영구결번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면서 어린 선수부터 한 팀에서 잘하고 있는 중고참 선수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이번 레이에스 사태에 대해서 팀 전체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새로 롯데에 입단한 선수들 번호를 보면 오선진, 김민성 선수는 기존 팀에서 쓰던 번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6번을 달고 있던 손성빈이 번호를 바꾸게 됐는데 00번이라는 다소 맛없는 번호를 받은 게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28번은 반지가 쓰고 있고 상무에 쓰던 47번은 이승헌이 돌아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번호를 단 것 같은데 내년엔 꼭 손성빈 선수가 등번호를 고를 수 있게끔 팀에서 한몫해주는 선수가 되어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양 선수는 형님인 최정의 14번을 달게 되는데 그의 맞먹는 활약을 기대해보고 싶고 진해수 선수는 31번, 임준섭 선수는 57번을 달면서 좌투수에게 꽤나 어울리는 번호들을 잘 달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돌아온 군제대 선수들을 살펴보면 박진영, 이승헌 선수는 기존에 쓰던 번호를 그대로 받았고 정우준 선수는 투수에겐 다소 어색한 번호인 12번을, 송재영 선수는 59번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승엽 선수는 인기 많은 31번을 결국 내주며 데뷔 시즌에 썼던 51번을 받았는데 초심으로 돌아가 멋진 활약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선수들 번호 이동도 꽤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작년 정말 부진했던 한현희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 달던 번호인 1번을 달며 통상적으로 에이스들이 다는 번호를 달게 됐는데요. 부디 고등학교 시절처럼 한현희가 초심으로 돌아가 올해 구슬땀을 의미있게 흘려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 백넘버와 함께 제대로 반등하며 번호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1번을 달고 있던 황성민 선수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 그 이름인 안본수의 0번을 받으며 나름의 마음가짐을 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적한 안치홍의 13번을 올해 김태형 감독이 주목하는 선수 중 한 명인 장준성 선수가 물려받게 됐습니다. 장준성 선수 말 안 해도 아시죠? 그 밖에도 최희준 선수의 49번 등 많은 선수들이 등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신인들이 대부분이 시즌스럽게 남는 번호를 적당히 받은 듯한데 몇 명이 꽤나 흥미로운 번호들을 받았죠. 우선 올 시즌 1라운더이며 투타 경험은 잠시 적고 투수에 전념 중인 전미르 선수가 롯데 출신 최고의 에이스가 쓰던 61번을 받아 이에 대한 기대가 되게 했는데요. 그리고 2라운더 좌투수인 정현수 역시 신인치곤 정말 좋은 번호이며 롯데 다상황 출신 우투수 조정우 선수와 1년 잠시 이 번호를 썼던 좌투수 주영광 코치를 생각나게 하는 37번이란 투수스러운 좋은 번호를 받았습니다. 백넘버로 팀이 생각하는 기대치를 완전히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좋은 번호를 주는 데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성우 선수도 그렇게 좋은 번호는 아니지만 60번대의 번호를 받아내며 나름 좋은 번호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외에 신인 선수나 다른 기존 선수들은 아직은 팀의 기대를 못 받고 있는지 남는 번호 끼워넣은 식의 그런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마 1년 내로 바뀔 것 같아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하지 않는데요. 다만 한때 롯데의 최대 유망주였던 윤성빈이 올해는 무려 103번까지 번호가 밀리며 이제는 정말 기대를 못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며 엄청 크진 않지만 상당한 충격을 받게 했는데요. 이런 윤성빈 선수를 비롯해 90번대부터 100번대가 넘어가는 선수들은 올해 분발하여 좋은 모습들을 보이며 내년에 꼭 좋은 번호들을 받아가길 기원하며 동기부여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 롯데 선수들의 백넘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백넘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소 의미 없는 이야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운동선수들에게 이 1년간 쓸 백넘버가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부디 이런 이야기를 한 만큼 선수들이 좋은 번호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의미있게 야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감독님인 김태형 감독의 88번처럼 발팔한 그런 야구 한번 해봅시다. 올 시즌 롯데 선수들 등번호 중에서 어떤 번호가 가장 인상적인가요? 지금까지 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